기약 없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어, you finished. Okay, I'm just serving it out. Which one do you want? There's like bacon, prawns, lots of garlic and tomatoes. Oh, nice. I'm hungry. You're hungry? Yeah. Good, this is warm. Thank you. Do you recognize it? It's the same thing I made for you when we went to the library. Mmm, really? It's exactly the same. It's kind of really important because that was like the first weekend we actually spent away together. My favorite weekend ever. I can't enjoy the food. Cause the best thing about it is I know I'm coming back. You just slow down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Just savor a tiny, tiny bit. I know the circumstances are kind of against us and it's really, really strange times. You're going back to Korea, but I didn't really want to order something off the internet. But, I didn't really want you to go back to Korea empty-handed either. So I guess the only thing now it just behooves me to ask is... We're dying. Well, is it not going to? Well, it's fine. It's probably not what you expect, but it's quite precious to me, and I really wanted to give it to you before you went to Korea, so... You know. Really? Yeah, it's probably not going to fit at all, but... Who's bringing it? That's my mum's engagement. It's such awkward timing, I know. Mark Ruham, hey Julie. So again? Mark Ruham, hey Julie. I really want to eat my dinner and it's so cold. It was really nice, thank you.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 오기 전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풀어볼까 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제가 작년 6월에 2년간 워홀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2020년 작년 이맘때쯤이죠. 새해가 밝고 좀 이제 남자친구랑 진지하게 그런 미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워홀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제가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가족이랑 이렇게 길게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도 그렇고 영국에 있을 때도 잠깐 뭐 방학 때나 휴가를 내서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몇 달 동안 길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낼 만한 기회가 21살 여름에 제가 일본에 간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한국에 가서 가족들이랑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다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도 물론 당연히 그걸 존중해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약 없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거죠.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영상 보고 느끼셨겠지만 저는 제가 프로포즈를 받으면 당연히 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펑펑. 근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가 뭐냐면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을 때 막 되게 화려하고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되게 소소하게 그냥 그 어바웃 타임의 제일 유명한 프로포즈 장면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영화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둘이서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기도 하고 드라이브 할 때도 맨날 OST 노래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소소한 거를 원했는데 남자친구가 실패하기 싫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파이팅 넘쳐가지고 저한테 약간 프로포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초부터. 그래서 제가 미리 나한테 티내지 마라, 언지를 주지 마라 누누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포즈 받았을 때가 영국에서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서 1차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였거든요. 저도 그때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며칠 이렇게 있다가 가고 밖에선 데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 오기 전날에 내일은 근무시간 끝나고 나면은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예쁘게 꾸미고 드레스업을 하고 자기가 파스타를 만들 테니까 이렇게 와인도 마시면서 좀 분위기를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솔직히 바보 아닌 이상 뭐 뭐지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옷은 차려입는 건 그렇다 치고 화장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화장도 하면 좋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뭐 화장을 하건 뭐 옷을 후줄근하게 입던 물론 이제 말로는 다 예쁘다 뭘 해도 예쁘고 화장 안 해도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제가 약간 확신이 든 거죠. 아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약간 거기서 눈치를 챘는데 자기도 이제 정장이랑 구두까지 챙겨 온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가 이제 부엌에 가서 파스타를 만들고 와서 방에 가지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퇴근 시간이 이제 5시인데 5시가 지나도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제 상사랑 계속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빨리 그 해야 되는 일 처리하고 파스타는 다 씻고 면도 다 뿌려가는데 저는 계속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빨리 자기가 준비해온 거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어떻게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짓고 먹기 시작하는데 막 다 뿌른 면을 먹으면서 제가 또 눈치를 미리 샜었던 이유가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프로포즈 반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디자인이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물어보길래 솔직히 물어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준비를 해 했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좀 김빠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말고 그리고 또 서두를 것도 없고 그냥 천천히 생각하자 이러면서 제가 그냥 넘겼거든요.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갑자기 터지면서 심해지고 영국도 아예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그런 주얼리샵 이런 데도 문을 다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반지를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으니까 반지 없이 프로포즈를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 핸드폰으로 About Time OST가 둘이 되게 드라이브 할 때 자주 들었던 그 노래를 트는 거예요. 거기서 아 지금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른 척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스타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 밑에서 뭔가를 스물스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지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지? 훔쳐왔을 리는 없고 프로포즈를 이제 남자친구가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막 눈시울이 되게 붉어지면서 막 울컥해가지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상을 했던 대로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고마운데 눈물은 안 나는. 일단은 받고 반지 어디서 왔냐고 당연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 갈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한국에 가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실은 런던에 이 어떤 가게에서 이 반지를 사려고 찜까지 해놨는데 지금 다 봉쇄령 때문에 문이 닫아서 반지를 구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은 할 수 있는데 그 반지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사고 싶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선뜻 아버님께서 어머님한테 프로포즈 하셨을 때 줬던 프로포즈 링을 주신 거예요. 이걸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라고. 제가 지금 그 반지를 한국에 갖고 왔거든요. 이런 반지인데 근데 제가 이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춰진 반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사이즈가 커서 끼고 다니기에는 이렇게 너무 헐렁헐렁하다니까 빠져서 제가 잃어버릴까봐 한국에 갖고 와서 제가 거의 이 케이스에 지금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그 산 반지보다도 이 반지가 저한테는 더 의미있고 뜻깊은 거잖아요. 저를 이제 남자친구의 피앙세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프로포즈링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 여름에 남자친구가 7월 말에 한국에 잠깐 왔었어요. 그때 이직 준비를 하다가 이직하고 나서 중간에 한 달 정도 텀이 생겼는데
팬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격리 시설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이직이 결정되고 급하게 막 그때 비행기 티켓 알아보고 해서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 해가지고 잠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 격리 마치고 저희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고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도 소개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다시 영국에 갔고 저는 한국에 있어서 지금 몇 달째 단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이제 저는 영국으로 다시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남자친구를 공개하고 데이트 영상을 몇 개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해 주시고 저보다도 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남자친구랑 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응원하겠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서 정말 그런 댓글이 너무너무 힘이 되고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가 미리 찍어놨던 영상들 당분간 또 올리고 또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되면 또 그 영상들도 여러분하고 공유할 생각이니까 지켜봐주시고요.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놓고는 앞에 프로포즈 영상보다 길이가 더 긴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